비슷해 생각보다. 얘는 회사에서 이어폰 케이스 안 들어주면 접힌 영상 리폭 들어가려고 이렇게 전화나면 받았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가방에 갖고 와갖고 거의 다 쏴줘갖고 없어졌네. 녹으면 좀 마셔. 아까운데 양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먹고 올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만족해야겠다. 배송차로 받은 거랑 다름없는데 1,000원 주고 샀다 생각하지 뭐. 아주 맛있긴 하고 아깝긴 하다. 얘나 이제 이어폰 케이스를 만들어. 잔인이 잘라요. 이렇게 일찍도 빼고 잔인하게 여기 다 잘라서 붙여주고 위에도 잘라서 붙여주면 완성인데 대충 완성된 게 이런 모양이라 꽤 귀엽죠? 잔인이 그래서 다 빠졌어. 체감을 위해 여기 눈 부분이랑 여기까지는 솜을 채워줘요. 그리고 밑에도 빵빵하게 솜을 조금 채워줘서 여기는 약간 잘랐어요. 천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좀 잘랐어요. 이 상태로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붙여볼게요. 1부분하고 붙이면 안 붙으니까 천부분을 붙여요. 그리고 여기 양옆에도 솜을 채운 다음 여기 이렇게 찝고 여기 이렇게 찝어서 붙여줄 거예요. 접착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비싼 이어폰이 아니라서 그냥 케이스까지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서 바느질 없이 그냥 접착제로 붙여서 만드는 건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바느질 해도 돼요. 그래서 바느질이 귀찮은 사람이랍니다. 보면은 약간 삐뚤빼뚤한데 어쨌든 붙이긴 붙였어요. 이게 조금 아쉬우면 밑으로 손톱으로 내려서 붙여도 되는데 귀찮아요. 여기도 양옆으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좀 잡혔는데 여기 옆에 붙였고 밑에도 한번 똑같이 붙여주면 됩니다. 솜 있는 상태로 천끼리 붙여야 돼요. 솜하고 천하고 같이 붙이는 게 아니고 이천끼리 붙여서 여기 옆에 끼리 붙이고 여기는 이제 이어폰 쪽에 케이스 쪽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보세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뿅. 이렇게 붙였고 이 틈새도 붙이면 됩니다. 붙이면 되는데 천이 조금 이상하게 붙었죠? 일단 붙이면 됩니다. 붙어요. 잘. 이쁘게.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여기에 솜이 있고 얜 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좀 잔인하지만 귀여운 케이스가 완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은근 귀여운데 약간 쪼글쪼글한 느낌은 어쩔 수 없다. 동전지압 같은 느낌?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바느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허접하다. 자르는 것도 좀 대강 잘라가지고 대신 이렇게 열리면 열리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하면 열려요. 열리고 귀여워. 그래도 귀엽다. 멀리서 보니까 되게 귀여운데? 이렇게 하면 또 닫혀요. 근데 좀 한 손으로 닫기 힘들고 두 손으로 닫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좀 힘을 줘야지 열려요. 근데 이 이어폰 자체가 원래 힘을 줘야 열리는 애라서 뚜껑이 힘이 좀 세더라고. 이렇게 하면 또 우산 같은 연잎이 이렇게 달렸어. 귀엽고 뒤 충전기가 얘는 밑에 있는 게 아니고 특이하게 뒤에 있거든요. 뒷면에 만져보면은 이 뒷면이 느껴져요. 충전기를 해서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을 잘라갖고서 거기를 내야 되거든요. 똥구멍 부분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르면 완성했고요. 뒤에도 조금 잘라서 붙였어요. 흰색 부분이 좀 보이지만 충전기 잘 찾아야 돼서 충전체 있는 부분을 잘 찾아야 돼갖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위도 되고 아래도 되는데 아래를 좀 붙여줘야 될 것 같고 얘는 붙었거든요. 아래로 붙여주면 완성이 돼요. 짠! 붙여서 완성! 이어폰 케이스 척 이거 지금 뒤에 물이에요. 물병 다음에 척 아이고 척 척 들어가. 자. 됐어. 완성. 개구리 케이스. 짱 귀엽죠? 고리까지 있어가지고 케이스로 쓰기 딱 좋아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돼. 너무 귀엽죠? 쪼글쪼글하지만 되게 귀엽게 만들었다. 나름 만족스럽다. 일도 벌어진다. 꾸웩. 꾸웩.